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한국 전쟁 직후의 우리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71년 후 하나님의 은총과 지구촌 이웃들의 도움을 밑거름 삼아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된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구 반대편 도움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갈 차례입니다. 국내외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국전쟁 71주년 기념 특집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의 김민입니다. 이 시간 특별하게 꾸며지는 만큼 이 자리를 빛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치유하는 교회의 김의식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 71년 전 오늘 일어났습니다. 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절절하고 너무나 네, 아픈데요. 그 힘든 시절을 저희가 이겨내고 네. 이만큼 이 자리까지 네. 설 수 있었던 건 한국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전쟁 당시에 성전에서나 참 토굴에서나 골방에서 간절히 부르짖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였고요. 또 더욱이 그 전부터 우리나라에 선교해 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우방 국가들의 16개국이 전투에 참전해 주시고 또 5개의 나라가 의료, 재정 후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해보게 된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혜국에서 원조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지구촌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5년 전에 목사님께서 직접 행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고 또 두 아이들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평생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땅을 밟았습니다. 그 전에 아프리카가 오지라는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폐허의 비참한 그 환경을 목격하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모든 만남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그로 인해서 목사님께서 품게 되신 그 아이들, 어떤 아이들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5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얼굴 색도 생김새도 달랐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잘 통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잠시 떨어져 있지만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손꼽히는 가난한 지역 밤바. 그곳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허름한 집이 바로 첫 번째 주인공 투마이니의 집입니다. 오늘도 산책 준비로 하루를 시작하는 투마이니와 형 사무엘. 선천적인 장애로 혼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갓난아기와 같은 투마이니에게 형 사무엘은 9년째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동생이 나아지길 기도하는 형 사무엘. 그 간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아픈 투마이니와 일곱 남매가 지내기엔 너무도 열악한 환경. 아이를 배불리 먹일 수도, 약 한 번 사줄 수도 없던 엄마는 마음의 병까지 얻었습니다. 어둡고 비좁은 집의 곳곳은 아픈 투마이니에게 장애물과도 같습니다. 매 순간 아슬아슬하기만 한데요. 결국 휠체어에서 떨어지고만 투마이니. 이내 사무엘이 엄마처럼 안아 투마이니를 달래는데요. 이 생활이 익숙해 보이는 형도 고작 16살. 너무도 일찍 철이 들어버린 모습에 가슴이 더욱 시려옵니다. 그런 형의 마음을 투마이니도 아는 걸까요? 넘어질 때 다친 손과 얼굴에 피가 흘러도 짧은 신음소리 이후 꾹 참아내는데요. 아프다 말 한마디 못하고 온몸으로 고통을 삼켜내는 투마이니. 그렇게 형제의 위태롭고 고단한 하루가 흘러갑니다. 다음날 소식을 들은 김의식 목사가 투마이니를 찾았습니다. 좁은데 9시 구상금 왔냐고요? 네. 아니 그러시고 여기는 이접사 투마이니 담보. 낯선 사람의 등장에 많이 놀란 모양인데요. 놀래. 투마이니가 지금 몇 살이죠? 9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성장이 거의 안 된 아이네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투마이니에게 당장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결국 목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립니다. 몽구 무엠말 무엠말 광구. 아멘. 네, 목사님이 우리 투마이니 발이 빨리 치료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 발을 씻어주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 투마이니 발을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많은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우리 투마이니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드릴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Let us pray.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투마이니 가정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피 묻는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투마이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 어느 때보다 간절한 목사님의 기도. 마치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 투마이니는 눈을 깜빡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꼭 마주잡은 두 손을 차마 놓지 못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게 5년 전의 영상인데요. 아직도 선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투마이니의 집 상황은 어땠나요? 집 상황은 우리 한국의 원룸의 한 4분의 1 정도 규모에, 그것도 전기시설이 없으니까 어두컴컴한 데다가 또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침실과 부엌과 또 세면을 같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열악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또 아홉 식구가 한 방에서 그렇게 가난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니까 어머니는 모든 것이 포기가 되고 절망이 된 상태에서 우울증이 올 정도로 정말 눈으로 볼수 없을 만큼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죠. 너무나 잘 다녀오셨고요. 정말 누군가의 손길이 너무나 절실한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71년 전에 6.25 전쟁을 겪고 그 전쟁 후에 폐허된 상태가 바로 지금 아프리카 땅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71년 전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지구촌 이웃의 따뜻한 손길에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후원번호 1688-7030번입니다. 후원번호 1688-703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한 통이면 투마이니가 굶주림과 질병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올것 같은데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또 하나 사실은 감동.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셨지만, 5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투마이니와 연결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성장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셨다고요. 월드 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매달 고의 성과를 펼치게 되니까 연말에 되면 이 성탄의 소식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의 사진과 또 손편지를 받게 돼요. 그 애들이 참 주님 안에 성장해 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에 도전이 되고 이 일을 정말 평생 그쳐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것을 계속 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됐죠. 네, 사진을 통해서, 손편지를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투마이니를 만나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자랐는지 더 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투마이니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암담한 현실에 무기력해 보였던 투마이니와 가족들. 과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튼튼한 노란색 새 휠체어. 이 휠체어의 주인은 바로 5년 전 만났던 투마인입니다. 그 사이 멋진 두 다리가 생겼네요. 의사소통조차 어려웠던 투마이니에게 일어난 기적과 같은 변화.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웃음을 되찾은 엄마입니다. 월드비전의 도움으로 행복을 알게 됐다는 가족. 들었다 본지 사나 잠 한국에 베나포라이가 효문아 웨만아월에 메미 베소칼라 베니니 쿠초케르와 아 다누소 왕고 카리빈 알란카나 초케르와 아 시츠 베텐 초케소니 논. 그 사이 갓난쟁이였던 동생이 투마이니 휠체어를 밀어줄 만큼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투마이니를 정성껏 돌봐주는 모습이 정말 애틋해 보입니다. 라키니 비달리보 피아 투나토셰카 와나자미 투나사마 투나슈쿠루 산 마나케 니 njia moja wapo ya kusema acha tule mtoto kama hivi hakuna mtu ambaye anamtenga tumbo hata upanda kucheza watoto tu wanafurahia kucheza naye hata mimi mwenyewe binafsi mara nyingine huwa nafurahia kwenda kwa anatuma. Yaani jinsi vile ambavyo ukienda anashika kama ni ile nguo yako alafu anaivuta ama anafanya hivyo akicheka huwa ni furaha yangu kubwa sana. Ni furaha tena kubwa. Manake tu masahi. Sasa sijui niseme nini huko kwingine. Naomba ya kwamba mchana wa Hanukeso boneon jeongseongwa jisokjeogin huwonuro bosalpimul badeun Tumaini gajok. Geu deokbunilkkayo? 날로 좋아지는 투마이니의 상태에 감사한 가족들은 늘 기도로 보답합니다. 아멘. 야나이사 같은데가 과몬베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던 가난의 늪과 장애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의지에 꿋꿋이 견디며 살아온 투마이니와 가족.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한국 후원자들의 작은 손길이 매일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5년 만에요. 네. 5년 만에 이렇게 투마이니와 가족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굉장한 변화입니다. 투마이니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한 5살 한국 아이들처럼 체격도 작고 또 전혀 반응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처럼 훌쩍 자랐고요. 또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그때는 우울증이 걸려서 무둥 표정인데 밝아지고 또 무엇보다 신앙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이 가족의 영상이 목사님께도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표정이 너무나 밝아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람된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요. 형 사무엘의 장래 희망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제가 언뜻 듣기로는 선생님이 되어서 나는 자기와 같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르치고 싶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아픔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참 선한 목자 같은 교사가 되리라고 확실히 믿어집니다. 네, 형 사무엘이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투마니와 그 가족이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 마음, 사랑 필요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상을 보다가요, 그 목사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그 마음처럼 투마이니와 가족도 목사님을 늘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었고요. 목사님께도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사실은 기분도 좋고 감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보람된 일이었고요. 또 그들을 잊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래서 우리나라가 일어났듯이 이제 전 나라도 희망이 있다 그런 감격이 느껴졌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투마이니와 그 가족에게 더 큰 희망이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께서 마음으로 품으신 두 번째 아이가 있는데요. 먼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바람이라도 불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남루한 집. 이곳에서 굶주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시가리 더블헤비 빼곡히 둘러앉은 가족들이 무색하게 이 한 그릇이 이들의 유일한 끼니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아이들. 그렇게 형제 자매가 학교로 떠나고 집에 홀로 남겨진 아이 니마. 올해로 14살,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고 혼자선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 말라리아에 걸렸던 당시 제때 치료를 해주지 못한 탓에 뇌까지 이상이 생기고 세상의 빛마저 잃어버린 니마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늘 니마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엄마. 그런 엄마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하지만 엄마는 오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강인하게 버텨내며 니마가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니마의 소식을 듣고 월드비전 직원들과 함께 김의식 목사가 집을 찾았습니다. 가장 처음 마주한 건 폐허와 다름없는 집. 낮에는 따가운 햇볕이, 밤에는 한기와 어둠이 고스란히 내릴 것만 같은 모습.
그 속에서 니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굶주림에 지쳐 잠든 니마. 김유식 목사는 니마에게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은 모습으로 학교도 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도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가정들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이 엄마는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정말 입에 불칠한다는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이 딱 여기에 맞는 말이죠. 그치? 이 한 컵이 니마의 가족들에게는 유일한 식사인데요. 말로 다 전하지 못할 만큼 열악한 환경에 말문이 막혀버린 김의식 목사.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가장 먼저 니마를 챙기며 지키려는 가족들의 모습에 모두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정말 이런 아프리카의 가난한 가정들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또 구호의 손길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니마와 가족들을 위해 김의식 목사는 작은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희는 도울 길이 없어 간절히 기도합나니 주여 니마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두 손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니마의 가정에 모든 가난과 질병을 대신 져주신 줄 믿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이 담긴 간절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니마도 아마 함께 느끼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이 있는데요. 니마 엄마를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십자가 붙잡고 또 니마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엄마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엄마와 가족들을 지켜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선물. 그리고 또 하나 선물이 있다는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의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을 깨우고 니마의 가정도 항상 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꼭 소망을 안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난의 굴레로 세상의 빛마저 잃고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니마. 하지만 가족들은 니마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히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젠간 니마가 가족 품에서 다시 웃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절대 생생하시죠? 네. 이마가 자고 생활하는 그 집 곧 부서질 것처럼 너무나 네. 열악한 환경이었고 영양 상태 또한 뭐 말도 못할 정도였을 네. 것 같은데 당시의 상황 네. 좀 자세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 죽 같은 것을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컵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엄마는 안 드세요. 그래서 왜 안 드지 않으니까 애들 먹이고 나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엄마는 집에서 또 일을 하면서 그 부족한 분을 채워나가는데 아무튼 그 가난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것이죠. 네,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되듯이 우리의 작은 손길이 이들에게는 내일의 희망의 씨앗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중에서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네. 선물을 주셨어요. 네, 네. 네, 두 가지를 주셨던 것이 십자가, 네. 네, 종이었는데 각각 어떤 의미가 담겨 네. 있었나요? 예, 십자가는 예,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정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끝이 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 신앙을 심어주고 싶었고요. 예, 종은 우리 어렸을 때 사실 교회의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깨어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 그 복음의 종소리가 이 가정에 울려 퍼져서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지만 참 하나님께 대한 소망 가운데 깨어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집 대문 앞쪽에 그 종을 걸어주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에서 들리는 그 청명한 종소리가 너무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네. 니마와 니마의 가족에게 희망을 정말 전달할 수 있었기를 소망하면서 자,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말라리아로 인해 짐을 삼키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늘 작은 집에 갇혀 지냈던 니마. 5년이 지난 지금 니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니마의 기도가 전해진 걸까요? 5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밝은 얼굴의 니마. 엄마와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이 감동적이기까지 한데요. 늘 기운 없이 누워만 지냈던 니마는 어디로 간 걸까요? 엄마와 함께 야무지게 물도 깃고 혼자서 척척하는 일도 늘었답니다. 설거지며 빨래까지. 더 이상 엄마의 걱정거리가 아닌 든든한 지원군이 된 니마인데요. 그런 니마가 엄마는 고맙고 기특합니다. 사사 와카티 파스타 나쿠자 하파 wakati ulikuwa wakati wa shida sana. Lakini saa hii niko na furaha sana kubwa. Niko na furaha kubwa sana. 그리고 한국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형편도 조금 나아진 가족들. 부족하면 서로 양보해 가며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식사 때마다 음식을 떠먹여줘야 했던 니마도 스스로 알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5년 전엔 꿈만 같았던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며 살아갔을 시간. 하나님과 김의식 목사,
한국의 성도들에 대한 감사함을 매일 진실한 기도로 갚아가는 가족들입니다. 이기왕갈이야 hivi sai. Niko na imani kubwa sana. Maono yangu vile namuona. Na imani ya kwamba Neema ataona macho yake. Kwa sababu sai shida ya shida iliyobakia ni ugonjwa wa kifafi na yale macho. Na sai kifafi chenyewe kinaweza kuchukua muda mrefu alafu ndo ikakuja. Na hapo nyuma ilikuwa haiwezekani hiyo. 그리고 5년 전 김의식 목사가 다녀간 후로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지냈다는 니마.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꾹꾹 누르며 지내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언니와 함께 손편지를 써보기로 했답니다. 과 파스타 김, 보게아 살람 kutoka kwetu kijiji cha Sinawi kwa Simba. Sisi tuko wazima tangu mlipo tuacha. Tumeona Mungu akiwa upande wetu. Lakini kwa sasa anaweza kutembea, kuoga, kuenda, kusalimia majirani, kuosha vyombo na kufua nguo zake. Neema ana kukaribisha tena hapa nyumbani. Uje umwombe tena. 하나님에 대한 꿋꿋한 믿음과 의지, 그리고 후원자들의 사랑이 니마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세상에 나온 니마의 이 예쁜 웃음을 여러분이 계속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듯이 우리의 조그만 사랑의 정성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또 감동이 되고 변화의 열매를 맺었는지 5년 후에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 다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도와줬고 월드 비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생애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다고 감사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여생에 이 지구상에 가장 오진 그곳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다면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우리 여생과 자손들께까지 천배나 만배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밝아 보여서 다행이고요. 네.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서 더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니마를 보셨다면 알아보실 수 있으셨을까요? 네. 그 어린 시절의 얼굴, 네. 본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구만요. 근데 가장 큰 변화는 온 가족이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족들의 표정이 참 밝아졌다는 거, 참 화목한 모습을 보인 것이 두 번째 변화고요. 세 번째는 리마가 아주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좀 건강해져서 참 이것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고 치유의 응답이라고 믿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걸 바로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네. 뿌듯했던 부분이 기도를 하면서도 네. 언젠가는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네. 그 희망을 네. 네, 놓지 네. 않고 네.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도 닿을 수 있겠죠. 그럼요. 기도는 참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기적을 믿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경에서도 그런 시각장애인들을 눈을 띄워주시고 안진병이를 일으켜주셨듯이 우리 리마에게도 그런 기적이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이 있습니다. 네. 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5년 전에 보여주셨던 사랑 덕분에 어둠에 갇혀 지내던 이 소녀가 빛을
선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목사님께서 두 아이를 위해서 네. 기도를 해주신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좀 네. 드릴까요? 네. 기도하십시다. 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71년 전에 이 땅이 폐허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형제 나라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오늘의 본영을 이루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저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쳤던 아프리카 땅에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절망이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희가 감당해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조그만 사랑이 실천이 그들에게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한 이런 축복의 역사가 두마이니와 리마 가정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땅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차고 넘치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생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 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이 시간 어떠셨는지 네. 네, 궁금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폐허에서 예, 번영으로 부흥케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과 기도를 아끼지 않은 미국을 비롯한 앞서가는 우리 우방 국가들의 또 모든 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께 감사하고요.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지막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 지구상에 가장 오진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할 때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귀한 말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난 후에도 후원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1688-7030 1688-7030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굶주림과 질병에 허덕이지 않도록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희망을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